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과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정책, 공약 총정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아주 큰 이슈죠. 예,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바로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선과 관련돼서 이 부동산 정책 공약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찌됐던 지금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부동산 정책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 대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뭐 임대차 뭐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뭐 보유세 강화라든가 뭐 공시가격 현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대선에 있었는데 정책 공약을 냈다가 이제 대선 이후에 정말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동산 정책 공약이라는 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공약에 대한 것들을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금부터 그다음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까지 전체적으로 다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뭐 정책 얘기하고 이런 거 약간 누주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누주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예,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성공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후보 예, 부동산 공약 중에 이게 이재명 후보님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님하고 이제 두 정책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현재 정부하고 약간 좀 각을 세고 있죠. 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그래서 문 정부 부동산은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한번 정책들을 보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 또 아쉬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집 걱정 없애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던가 이제 양극화가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두 후보님들의 공약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 주택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님이 뭐 311만 가구 확보하겠다. 예, 공급하겠다.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250만 가구 이제 공급하겠다. 라는 건데, 자,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부에 발표된 206만 가구에 플러스 10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뭐 한 48만 가구. 근데 여기에 또 용산공원이라던가 김포공항 이런 부지에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말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축소로라고 지금 주택공급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반대가 심하죠. 뭐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에 28만 가구, 그 다음에 기타 지역 29만 가구 해서 이제 105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1만 가구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이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가장 큰 이제 내용이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이죠. 예, 기본주택이 뭡니까?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좀 쓸만한 면적에 30년 동안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14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님을 보면, 자, 250만 가구인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서 48만 가구 늘리고, 도심 역세권 개발을 해서 20만 가구 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나 차량기지 같은 이런 데 이제 복합개발로 해서 18만 가구로 늘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해서 10만 가구 정도 늘리고, 자, 많이 좀 도심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142만 가구. 그 다음에 기타 13만 가구. 그 다음에 이제 기본주택과 좀 이제 대비되는 개념 자체가 원가주택입니다. 이제 청년들을 위한 원가주택을 3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30만 가구를.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원가주택은 국가한테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도차익의 70%는 그 청년이 가져가는 거죠. 30%는 국가에서 환수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가주택 대비 이제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이 좀 약간 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얘는 임대주택이고 얘는 차익형이고요. 약간 좀 많은 대비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뭐 이재명 후보님이 311만 가구, 윤석열 후보님은 250만 가구. 근데 여기서 여러분 딱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공공이 주도하는데 관주도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약간 좀 대비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급 방식을 보면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급가격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해서 주택가격을 다운시킬 거냐. 지금은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이제 감정가격으로 했는데 이 감정가격을 조성가격으로 하겠다. 토지 원가 대비해서 여기 돈 들어간 거 조성가격으로 하겠다. 그럼 택지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이제 공급 방식을 지금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분양 원가도 이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있죠, 여러분들. 예, 분양가 상한제가 뭐 투기가 열지고 전 지역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뭐 강남 상구라든가 이런데. 그죠?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그런데 민간 전체로 확대를 하겠다. 원래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요,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민간까지 확대가 됐는데 민간도 일부였죠. 근데 민간 전체로 확대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규제를 좀 더 하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대비돼서 지금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제한에 대한 필요는 공감을 한다. 자, 그런데 이 민간시장 분양가 상한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공공만 적용을 하겠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지금 확대시킨 거를 약간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이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더 확대하겠다.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 지금 우리가 분양가를 통제하는 수단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먼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그에서 이제 분양가 보증심사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나 허그에서 분양가 보증심사를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택가격은 잡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서 일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정말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일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로또가 된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허그에서 분양보지 심사를 했다라는 건 해서 이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분양가를 끌어내리려고 한 거잖아요. 분양가를 끌어내리려고. 자, 그런데 분양가가 끌어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시세가 20억인데 지금 10억에 분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분양가가 낮으니까 분양 그 시세가 떨어져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정책 효과를 보려고 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분양보조 심사를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10억짜리 분양받은 게 20억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분양보조 심사를 통해서 분양가가 시세를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돼야 돼요. 공급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이 지금 대려 유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도 지금 사업을 하는 조합들도 계속 지금 분양 시기를 늦추는 거 아닙니까? 왜? 분양가를 올리려면 어차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계속 좀 늦추면 늦출수록 분양가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이 토지 원가랑 연동돼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공급이 지금 많이 축소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 논리대로 그냥 가만히 내밀어두면 어찌됐든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거죠. 지금 최근에 뭐 대출 꽉 막아놨죠.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 LTV 90%까지 해주겠다. 예, 그냥 집값에 90%까지 대출해주겠다. 예, 생애 최초 구입자나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LTV 80%. 자, 그 다음에 약간 틀린 게 실수요자. 그러니까 뭐 갈아타기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LTV 70%로 단일화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또 LTV 규제도 좀 단순화시키겠다. 지금은 이제 2주택 이상부터는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2주택부터는 대출이. 근데 이 다주택자 이 주택수에 따라서 LTV를 차등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대출된 것도 약간 좀 이제 대비가 되죠. 그렇죠? 예, 대출도 조금 이제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서만 LTV 90% 예, 완화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LTV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제 DSR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DSR도. 그러니까 소득. DSR도 이제 좀 상향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두 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되면은 뭐 DSR도 좀 상향이 될 가능성도 좀 있겠죠. 예, DSR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출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거. 그래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구입자 중에 3억 이하 취득세는 면제하겠다. 3억 이하짜리가 많이 있나요? 그 다음에 6억 이하 취득세 50% 인하하겠다. 6억 이하 취득세. 예, 요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선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면제하겠다. 또는 1%로 단일세율로 가겠다. 1%. 지금 어차피 지금 6억 이하짜리는 1%잖아. 1%, 6억 이하짜리는. 그죠? 예. 그 다음에 1주택자도 취득세 단일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취득세라는 게 여러분들 6억 이하, 6억에서 9억 사이, 9억 이상. 이게 취득세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예, 뭐 1%대, 2%대, 3%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단일화 시키겠다. 그 다음에 지금 2주택. 자, 우리가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됨으로써 취득세가 8%로 올라가고, 아, 조정대상 지역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이 됨으로써 12% 올라가거든요. 예,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자, 근데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 이하는 누진세를 좀 완화를 하겠다. 취득세에 대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취득세율은 뭐 1주택자라든가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은 뭐 아니면 뭐 생애 최초 구입자는 좀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제가 그때 한번 데이터로 말씀드렸듯이 뭐 2017년도에 지금 서울 도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대 중반에서 지금 거의 12억대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 두 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1% 때 예전에 과거에는 5억일 때는 1%니까 500만 원이었어요. 자, 근데 그게 12억이 지금 평균가니까 12억이 지금 3%니까 3% 좀 더 되죠. 3,600이에요. 자, 그럼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라든가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아니면 갈아타기 하실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거래에 대한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보유세.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은 지금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고 또 작년에 또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는 그만큼 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거를 2021년 공시가격으로 한시적으로 좀 완화해주겠다. 올해만. 네, 올해만 좀 완화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든가 뭐 상속 50%, 상속은 됐죠. 예, 중과세율은 제외시켜주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토 보유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보유세를 신설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랑 통합을 시키겠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만, 2021년 올해만 이게 작년 가격으로 한번 공시가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라는 거지, 뭐 공시가격을 뭐 낮추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뭐 현행 기조를 지금 유지하는 거죠. 종부세는. 자, 그거에 반면에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1주택자도 면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뭐 된 건 아니면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2020년 기준으로 환원시키겠다. 예, 그 다음에 이 종부세를 재산세하고 통합을 시키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95%인데, 이 95%로 동결을 하겠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어떻게 보면 현행 기조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좀 1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죠. 자, 양도소득세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인 감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후에 저도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거라고 많이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좀 감면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뭐 4개월이냐 지금 1년 차등 감면이냐. 예, 지금 이제 놓고 이제 보는 건데, 1년 차등 감면이 뭐냐면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만약에 6개월 이내 팔면은 양도세 중과를 안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넘어서 팔면은 원래 중과되는 거에 50%만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 차등적으로 감면을 해주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2년간 중과세를 배제하겠다. 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그냥 2년간 중과세 배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0%,
3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30%,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죠. 그래서 이걸 2년 동안 중과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 분 다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 내용은 똑같죠. 예, 근데 이게 기간에 대한 좀 차이는 있어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현행 기조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언급한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 전면 개편하겠다. 지금 4년 뭐 갱신청구권이나 이런 것들 2년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임대 사업자. 예,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예, 지금 세금에 대한 혜택을 계속 축소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상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정상화를 시키냐. 이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공급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급자로 인식을 하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세제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다시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나가보면 지금 전세가격이라는 게 막 3중 가격, 4중 가격 돼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싼 게 뭡니까? 예, 민간임대 사업자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께 제일 싸요. 왜? 주택임대 사업자 보유 기간,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4년짜리, 8년짜리, 뭐, 저번에도 법이 바뀌면 지금 10년. 이 동안은 계속 5%밖에 못 올리거든요. 5%만. 그러니까는 지금은 시장 내에서 가장 싼 게 주택임대 사업자 물건.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했던 물건. 예, 그 다음에 작년에 들어왔던 물건. 그리고 지금 이제 시세 물건. 이렇게 막 4중 가격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가 양질의 좋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로 지금 공급을 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적인 혜택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님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 재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예, 도시 재생. 이재명 후보님은 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겠다. 그게 똑같아요. 윤석열 후보님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겠다.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도시를 공급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인프라까지 갖춰지려면 20년 걸려요. 자, 그러면 지금 1기 신도시가 지금 상당히 노후됐죠. 그럼 1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택 공급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기존 세대수보다는.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를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은 리모델링 수지증축 허용하겠다. 휴직으로 해야지 일반 분양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님도 리모델링 수직 수평 기준 정리하겠다. 예, 기준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약간 좀 개선을 하겠다. 지금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강화돼서 지금 재건축 통과하는데 별로,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개선을 하겠다.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를 하겠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면제까지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냥. 안전진단 없이. 예, 그러면은 30년 이상만 되면은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재건축 가능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도시 재생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4종 주거지역,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주거지역 신설하겠다. 즉 용적률 500% 주겠다. 그래서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 고밀도로 개발하면은 어때요? 더 많은 주택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도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 지금 워낙, 그러니까 도심에는 주택 공급을 하려면 옆으로는 못 지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위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두 분 다 이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얘기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다 본 거거든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문제, 대출, 임대차 3법, 주택 임대 사업자, 그 다음에 도시 재생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에 관계된 거는요. 자, 근데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 두 분 다 똑같아요.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250만 가구 이상.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1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 진행하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수지증축에 대한 걸 좀 완화를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좀 상향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좀 완화를 해주겠다. 뭐 생계 최초라든가 아니면 무주택자들한테 취득세라든가 대출 규제 완화해주겠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보면 공공이 이제 주도를 하냐, 그러니까 관이 주도를 하냐, 민간이 주도를 하냐, 이게 좀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민간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킬 거냐, 아니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에만 할 거냐, 이게 또 하나의 또 키포인트고요. 아예 대비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현행 기조 유지냐, 아니면 종부세 전면 개편이냐, 이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라던가 주택임대사업자의 현행 기조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둘 다 임대차 3법이라던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면 개편을 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주택시장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으시면 예,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상담이라던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갈아타기라던가. 워낙 또 이제 재개발이 대세니까는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집을 못 사니까 뭐 재개발 지역에 미리 투자를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상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와 예, 함께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예,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